지금은 7시입니다. 짜잔. 네, 7시인데 지금 여기 어디냐면요. 저희 수년 24의 전용 공연장입니다. 제가 여기를 가끔 이렇게 나와보면서 느끼는 건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.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그 느낌의 고마움이 있더라고요. 항상 저희를 보러 이렇게 먼 데서 혹은 또 뭐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티켓팅을 해서 막 소년들이 이렇게 보러 와주신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,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무대에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나 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그런 한때는 그런 고민도 엄청 했었죠. 그리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공부만 했어요. 네, 못 믿으실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. 정말 공부만 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, 딱 그 수능을 보고 나서 원래 노래에 대한 그런 제가 꿈은 있었지만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. 용기가 없었어요. 그래서 뭔가 시도하는 거에 겁먹어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. 근데 처음으로 수능 보고 나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 아버지께 가서 당차게 저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, 이렇게 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, 근데 진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진짜 방송할 때 너무 그런 힘듦을 겪었었어요, 저 스스로.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주 합숙하면서 굉장히 혼자 나가서 울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 어쨌든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방송인들 처음,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방송을 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비춰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컸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남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좌절감이 엄청났습니다, 그때 당시에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3개월, 4개월 동안 물론 열심히 하고 다 팀원들 도와주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했지만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때였다고 항상 소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너 파주 가고 싶어? 저는 진짜 다시는 못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무조건 합니다. 그 파주 얘기 나오자마자 나 못 가! 안 가! 이렇게 그만큼 힘들었었어요. 근데 지금 뭐 너무 행복하고요. 요즘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연락이 와서 뭐 잘 지내냐? 뭐 잘 지내냐?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요. 이제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,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? 약간 너무 나 자신한테 혼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?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아요. 그냥 이런 생활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고민 없이 혼자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? 그래서 행복한가? 막 이런 생각도 하고.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행복하고요. 그래서 그걸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공연이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마움을 하고 싶어서. 그리고 또 재밌어요. 네, 재밌어요. 그리고 좀 약간 그럴 때가 뿌듯해요. 저희들을 보고 아니면 저희들 덕분에 뭐 힘이 난다. 뭐 어떻게 됐었는데 여러분들 뭐 소년들 덕분에 뭐 진규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.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저희들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와 좋은 일들이 항상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한테. 세미 파이널에 임하는 저희 각오는 뭐냐면 제가 방송하고 나서 그 소니에서 처음 방송하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건 제 모습을 저의 매력을 저는
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표현이 안 됐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아쉬웠거든요. 그래서 이번 세미 파이널 때만큼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저의 매력과 장점을 살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제 목표고요. 네, 다른 평일이나 이제 다른 때 저희 보이스 24 소년 전용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, 네, 항상 보고 싶지만 3월 5일만큼은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우리 보는 걸로 해요. 꼭 평화의 전당에서 3월 5일날 봐요. 안녕. 그 다른 소년들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이만 안녕.